최고의 게스트만 모시기 위해서 정기적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준비합니다. 왜냐 아무나 나올 수가 없으니깨니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서 더 빛나는 시간 간헐적 초대석.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버릴게요. 액션 멜로 코미디 미스터리 스릴러 어떤 장르라도 믿고 맡기면 됩니다. 믿고 보는 배우 미뽀배 2022년 SBS 연기 대상에 빛나는 김대상 형님 배우 김남규 씨 입장. 자변한 거야 널 향한 면도 없는 게 아니야. 자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2022년 연기 대상에 빛나는 우주 최강 배우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남길 씨가 입장하자마자 저희가 레드 카펫 말고 레드 카펫 송으로 NCT 드림의 캔디 깔아드리고 있고요. 김남길 씨 일단 인사 마쳤으니까 캔디 충분히 즐긴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너도 자꾸 즐겨. 이제는 그쳤지만 즐기지 못하면 황제 파워의 초대가 될 수가 없었지. 자, 김남길. 아 여기서도 캔디를. 네. 자 음악 꺼요. 음악 끄세요. 음악 끄세요. 지금 저랑 김남규 씨랑 둘 다 개어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남규 씨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끝종을 울렸네요. 자 여러분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개구쟁이처럼 통통 튀면서 우리 김대상 형님 냄기리 형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죄송하지만 숨 고를 시간을 잘 안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숨 찰 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만 빨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녤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황제 평화 될 거라. 네. 잠깐만요. 네, 일단 제가 얘기 좀 하고 있을게요. 사실 기사가 좀 나는 바람에 우리 김남기 씨의 등장을 아까 사실 많은 분들이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설레하고 계셨거든요. 심근희님께서 대박, 진짜 김남기 씨 나옴. 황현주님. 김남길 씨 무슨 일 무슨 일? 눈이 시원합니다 해주셨고요. 참고로 캔디를 부르는데 카메라 감독님을 카메라 감독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뻔했습니다. 자꾸 제가 카메라 앵글 안으로 들어가면 김남길 씨 풀샷으로 자꾸 돌리는 바람에 일단 이제 숨 좀 골라주셨나? 네. 골라줬습니다. 네. 황제 파워. 네, 황제 파워.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디 황제 파워 시청자 여러분. 배우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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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소리 질러. 예. 드디어 김남길 씨. 자, 우리 김남길 만나러 가자. 가자. 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다니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사실 정확하게 6월 12일 날 황제파워 방송에서 김남길 씨를 꼭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또 해주셨어요. 아유 또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네네. 개인적으로 간헐적으로도 네. 게스트들을 네. 초대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간헐적인 거에 너무 나와보고 싶었고 그래서 더 유니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배 이로써 김남길 씨가 나오는 바람에 대상을 두 번 이상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에이 또 그렇게 아 농담입니다. 아유, 제 들으셨죠? 마음속 네. 두 번 이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아,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시고 근데 직접 처음 나오셨잖아요. 제가 하는 네, 방송에 맞아요. 좀 어떠세요? 정신 없으시죠? 그 전에 늘 정신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네 맞아요.
그 전에도 네. 우리 재성 씨가 하는 거에 재성이가 하는 거에 좀 편하게 같이 나가서 제가 재성이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까내기 마음에,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채무 관계지 진짜 금전적인 채무가 아닙니다. 마음의 채무입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제가 고마운 것들도 너무 많아서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아, 아닙니다. 너무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밖에서 한 4시부터 와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이 시간이 그 청취자분들께서 점심을 딱 드시고 졸리는 시간대라서 진짜 식곤증 계속 찾아오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파워로 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문자가 하나 도착했는데 신현석 씨 문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신현석 씨가 카메라가 드디어 가치 있게 쓰이네요. 현석 씨를 황제파워에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어. 보라로 아무래도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는 이 방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뭐 인테리어 좀 어떻습니까? 좀 너무 상큼하네요. 아 그래요? 우리 팡디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아니 오늘 캔디가 근데 몸이 기억한다고.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잊어버릴 때도 됐는데 자꾸 네. 틈만 나면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몸이 잊어버릴 새가 없네요.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너튜브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영상이 너튜브. 계속 올라와서 지금 조회수가 김남길 씨 캔디 영상 조회수가 일단 40만에 육박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냥 네. 저는 팬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신선한 네, 그렇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이제 그만 지워주세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아닙니다. 두고두고 끝까지 이거 100년 동안 100년회로 해야죠. 이 영상과 100년회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개미지옥 같은 게 뭐냐면 네. 이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해서 점점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덮어야 될 것 같은. 그럼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걸그룹 댄스. 아 이게 걸그룹 댄스 너무 어려워. 이걸 지우려면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걸로. 이런 거에 빅픽쳐. 네. 원래 우리 또 팡디도 하나 있잖아요. 저요? 저는 뭐 너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이가 네 어떤 거죠? 샘 스미스. 우리 샘 서민수아우가 이제 곧 내한을 하죠. 내한을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청취자분들이 진짜 많은 궁금증을 네. 보내주셨는데 엄청난 문자들이 많이 도착을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아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도착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둘이 친하냐? 둘이 왜 친하냐? 황재성과 김남길이 왜 친하냐?라고 지금 해주시거든요.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신데 접점을 네. 좀 찾자면 네네. 10수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왜죠? 네? 갑자기 감성에 이렇게 젖으시네요. 아 예전에 네 선동용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되던 그 어느 날 눈이 엄청 내렸죠. 눈이 엄청 내리는 네. 산 속에서 네. 한 리포트로 나오신 분이 저쪽 구석에서 떨고 계십니다. 진짜 너무 슬퍼.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누구야? 몰라. 살아있는 사람이야? 글쎄 동물인가?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보다가 되게 추운데 리포트 분이 거의 24시간인가를 12시간이었네. 12시간을 네. 계속 재성 씨가 그때 이제 기다리시다가 근데 정말로 춥고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저희가 그때 저희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그때 막 그 분식 차끌고 맞아요. 그래서 네, 갔었어요. 진짜로 굉장히 추운 날이고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길었는데 그 맞아요. 힘든 내색을 하나도 않고 진짜로 그때도 지금처럼 텐션을 올려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났죠.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 나뭇가지로 이렇게 툭툭 찔러볼 때 네, 산짐승인 줄 알고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이렇게 찔러봤을 때 나뭇가지로 예. 제가 이렇게 사람이다. 그때 사실 배우 중에서 배우분들이 이제 엄청 많으셨어요. 맞죠. 본인들도 엄청 힘들 텐데 우리 남길 형님께서 이제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소원이 제가 너무 차가웠는데 본인 핫팩을 이렇게 쥐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오래 기다리셨죠.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저는 제가 리포터 하면서 역사상 우리 좋았어. 좋았어. 네.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아주 먼 훗날. 그래서 먼 훗날. 아 그러고 나서 제가
길스토리라는 NGO 시민단체에서 네. 기부쇼를 우주 최강 쇼를 할 때 네. 그냥 제가 처음 하는데 사실은 재성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감염물수하고 굉장히 바쁜 날이요. 그날 공항에서 외국을 갔다가 촬영을 하고 당일날 도착하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죠. 와가지고 기부쇼를 진행을 봐주십니다. 네, 아, 그 기억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아유,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니, 또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유, 뭐 두 배로 좋아져. 아 이거 뭐 그냥 가야겠다 시간을 내서. 그래서 사실은 네. 되게 바쁜 와중에도 감사의 인사를 사실은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걸 굳고 네. 사양하고 네.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현물로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그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주머니에다 이렇게 꽂아넣어줬죠. 네. 형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걸 액수로 표현하면 얼마일까요? 제 주머니에 당장 찔러넣어줄 수 있나요? 라고 따뜻하게 마음의 채무를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긴급 뉴스가 하나 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죠. 2023년 9월 22일입니다. 바로 내일 저는 이거 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김남길 씨가 주인공인 시리즈 넷플 땡땡에서 공개되는 도적 칼의 소리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뽀뽀뽀잉! 그렇죠. 그렇죠. 도적 칼의 소리. 일단 김남길 씨는 참 좀 그 어떻게 얘기하면 좀 이기적이다. 굉장히 맛있는 작품만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작품들을 거의 다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시대를 네. 삶의 소중한 터전과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여러 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아 그럼 김남기 씨는 경찰인가요? 아니면 도둑인가요? 저는 도적입니다. 도둑이에요? 도적. 도적과 도둑의 차이가 뭐죠? 도적은 왠지 도둑의 어떤... 조상입니까? 협객 느낌이 조금 나고 아, 의협심이 좀 한 큰술 들어가 있으면 한 큰술 정도 들어갔죠. 그리고 네. 도둑은 나쁜 사람. 그런 느낌이 좀 어감이 네, 들지 좋죠. 않나요? 네, 맞아요. 도적은 애미야. 지금 누구 형네나 지금 아까부터 네 형네 애미야. 애미야. 국이 차다. 국이 차다. 남길 이가 황주 파워에 나왔다. 역사의 귀디 남길 김남길. 김남길. 네, 갑자기 외국인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제 작품 참 좋아하세요, 코미디를. 전 진짜로 코미디 네. 프로를 되게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네. 사실은 우리 재성이가 하는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저.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제가 코미디를 하거나 개그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을 때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 도적에서도 혹시 도적은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네. 얘기를 많이 아이디어를 줬죠. 예고편을 제가 봤거든요, 사실. 근데 보니까 이 그 영상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 같은 느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말 타고 총도 쏘고. 맞습니다.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찍으실 때 어떠셨어요? 사실 좀 힘들기는 했는데. 네. 뭐 전통 무예처럼 칼을 쏘고 활을 쏘는 거와 다르게 그 웨스턴 무비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더 적합한 소재일 네. 수도 있는데 1920년들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총 액션이나 말 타고 가는 것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제가 원래 말에서 몇 번 떨어져가지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좀 안 다치셨습니까? 다치기도 좀 다쳤는데 네. 무서웠어요 말이. 근데 이번에 이 완성도를 위해서 좀 말들이랑 친해지고 네. 그래서 연습을 좀 같이 해서 이걸 좀 극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볼거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죠. 저거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 2집 자켓 앨범은 맞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는데 저기 굉장히 눈에... 진정성 있게 하시네요. 방송을 눈에 순수합니다. 초등학생처럼 네.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네, 눈에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잠깐만 저거 초등 서태지 씨 앨범이 왜 여기 있죠? 라고 왜냐면 저희 같은 세대니까 그렇죠. 네. 저거 근데 어디 가시는 거죠 갑자기?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여러분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본인이 저 앨범이 보고 싶어서 가고 계세요. 아니 이거 와 이게 누구 소유인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거 손 대려다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러면... 주인이 없는 거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인이 없는 거면. 아 주인이 없는 거면. 네, 확실히 도적이네요.
이렇게 되면 도적이 아니라 도둑으로 저희가 몰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니, 호기심에 동료 출연진들 누군지만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누구 나옵니까? 이현욱 배우와 또 재명이 형, 네. 또 호정이, 서현이, 뭐 재균이, 도윤이. 이걸 다 성을 붙여서 얘기를 드려야 되나? 네, 그게 훨씬 좋죠. 아 그러면 네. 내일 9월 22일 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검색으로 여러분들 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황제 파워의 간헐적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하나씩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는 질문인데 밸런스 게임 아시죠? 네. 네, 요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김남길 씨의 선택을 맞춰달라라는 의미로 아직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김남길 씨가 만약에 딱 한 사람과 우주여행을 가야 한다면 누구와 가시겠습니까가 문제입니다. 저 아직 기억이 나네요. 1번 박성웅 씨, 2번 주지훈 씨. 자, 제가 김남길 씨 그 우주쇼에 제가 갔을 때 아주 절친이라고 게스트로 두 분 다 나와주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자, 일단 우리 김남길 씨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얼마만큼 날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아하. 광대를 데려가시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광대 끼가 다분한 분을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1번 박성웅, 2번 주지훈 씨. 자, 김남길 씨가 선택한 분의 이름을 쓰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가 김남길 씨의 신청곡이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성이 약간 평소에 많이 듣는 노래인가요? 아, 네, 요즘 네.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캔디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네, 아이브의 I Want 듣고 올게요. 바랗게 물들고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저의 부름에 응답해준 우주 대스타 SBS 연기대상 수상자 대상 김남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노래를 참으로 좋아한다는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었어요. 살랑살랑 몸을 그래도 흔드시네요. 살랑살랑일 뿐입니다. 네, 아닙니다. 뭔가 봉인이 지금 좀 돼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신남을 좀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무슨 봉인이죠? 네, 댄스 봉인. 아, 댄스 봉인. 댄봉. 댄봉이 좀 돼 있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자, 일단은 할 건 또 해야죠. 선물을 드리는 시간. 김남길 씨 딱 한 사람과 우주여행을 간다면 김남길 씨는 누구와 갈까요? 1번 박성웅, 2번 주지훈. 자, 듬직한 형 박성웅이냐, 나랑 수다 합이 잘 맞는 주지훈이냐, 과연 김남길 씨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의 선택,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길인지 아닌지, 어몽길인지 강남길인지, 나는 김남길이다. 아니 아니, 난 김남길이야. 자, 과연 김남길의 선택 3, 2, 1 공개합니다. 주지훈 씨! 주지훈 씨가 뽑혔습니다. 주지훈 씨. 자, 일단 주지훈 씨를 뽑아주셨는데. 네. 자, 왜, 이유가 뭐죠? 이유는 아까 우리 팡디가 얘기했지만 광대를 데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여러분 3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첨자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1013 네. 6608 네. 지아님 네. 오유진님 사랑해요까지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SBS 파워의 편 황제 파워 날 삐딱하게 말할 때 틀어주면 그 딱 박히는 펑디 목소리의 입장권 넘치
미치게 만들어. 날 따라 스브스에 귀를 딱 붙이면 파워 FM 황제 파워. 우리 여기 띠. 네. 여기 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김남길 씨가 주지훈 씨를 네. 우주 여행을 할 때 데리고 가고 싶은 나의 짝꿍으로 뽑아 주셨다까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자세한 이유는 듣지를 못했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은 답을 적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배윤영 님이 2번 주지훈. 나도 주지훈 같던 하고 싶다 해 주셨고요. 다음 밑에 것도 좀 읽어 주십시오. 5487님 2번 왠지 주지훈님이 생존 스킬이 높을 것 같은 느낌 쓰. 네, 아 생존 스킬이 실제로도 좀 그러나요? 좀 야무지고 지혜롭고 그러신 분인가요? 누누누누. 네, 약간 허당. 목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시네요. 전혀 생존 스킬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박성웅 씨는 왜죠? 성웅이 형은 사실 생존 스킬이 훨씬 더 높은데. 네. 일단 이 지루할 수 있는 여행을 즐겁게 가려면. 네. 광대와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대끼가 조금 있으시. 많죠. 조금 있는. 주지훈 씨는 다분하죠. 박성웅 씨는 약간 진지하신. 아니 성형도 되게 재밌는데. 네. 일단은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네. 그 공간들을 말로써 다 채워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단 주지훈 씨를 네. 뽑아주셨네요. 기훈형님께서 우리 남길형님 쿨톤이신가요? 파랑색이 찰떡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요? 어떤 톤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몰라요.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남길형님은 봄 웜톤입니까? 아니면 겨울 쿨톤입니까? 이거 뭐죠 근데? 뭐죠? 다들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그냥, 사실 네. 편하게 사는 네. 스타일들입니다. 맞아요. 네, 뭐 모른다고 그냥 네 그냥 미남형이라고. 저도 언젠가 이런 팀을 한번 꾸려보고 싶습니다. 형 고급형이잖아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고급형, 부자형, 네 그냥 미남형이라고. 미남형. 코코샤 부인님은 그렇지 언제나 잘생긴 애 옆에 잘 먹는 애가 있음. 나 진짜 숨이 통 방금 명치 살짝 아팠는데. 오케이 인정. 아니 근데 식단 하십니까? 식단은 안 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가끔 살이 찔 것 같으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조금 덜 먹긴 하는데 식단 하지는 않고. 네. 밥 먹고 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수다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네, 칼로리 소모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시길래 이렇게 살이 안 찔 정도로. 대단하시네요. 많이 쪄요. 이거 하나 더 가보고 싶은데 밸런스 게임 하나 더 가도 됩니까? 좋았어.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저도 항상 뱉거든요. 많이 먹고 운동하자. 그걸 지켰을 때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일단 저는 지키지 않고 있어서 뭐 어쨌든 1년에 한번 할까 말까한 이 간헐적 초대석 김남길 우주 최강쇼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요. 어제 좀 적응이 되셨죠 황제 파워에? 네. 안 되신 것 같은데 아직? 아니에요. 잠시 요거 빠져가지고 핫해. 그래요? 네, 혹시 죄송합니다. 오늘 근데 노래나 광고 나가는 동안 아까 카메라 보고 끼를 좀 많이 부리시던데. 아니 또 이게 우리가 팡디의 황제 파우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들을 계속 드리기 위해서 네네. 간헐적이잖아요 저희가. 음흠. 저희라고 벌써 네. 나 여기 들썩 나오는 것 크루가 같은데. 크루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남길 씨가 팡댕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신청곡 뭐죠? 제가 네. 들려드리고 싶은 신청곡은 네.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입니다. 작은 것이라면은 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겠죠? 네. 여기까지. 네. 자, 3부에는 김남길 씨와 함께 눈치 노래방 진행할 테니까 조금만 노래방. 기다리고 있어요. 3부로 진행시켜 한번 해 주세요. 3부로 진행시켜. 좋았어. 좋았어. 모든 게 궁금해 언제 변함없이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자 노래방 반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코너 눈치 노래방 3부에 대상형님이죠 고급형님 우리 김남기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광고 나가는 도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도적 뭐였죠? 칼춤의 노래. 도둑놈 칼의 노래였나요? 뭐였죠? 노래. 도적 칼의 노래 이게 사실 칼의 소리 네.
카레는 원래 노랗죠. 어, 카레 노래. 아, 카레 네. 노래. 네. 네. 아, 카레는 노랗다고. 아, 도저 근데 카레는 네. 노래, 카레 노래.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찍었다면서요? 어, 다 우리나라에서 찍은 거예요. 어디 저기 그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어떤 한 몇 평 빌려가지고 거기서 찍은 줄 알았는데 몽골이나 이런 데서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찍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장소를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작진들이 그런 걸 잘 귀신같이 찾아서 와. 거기에서 진짜 뭐 흙도 다 뿌리고 그 사막 느낌이 나게 그 넓은데 흙을 다 뿌렸죠. 와 진짜 재밌겠다. 저는 그 서부 감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그럼 네. 도적을 좋아하시겠네. 장총 엄청 좋아하죠. 장총 저 꿈은 도적입니다. 아, 여심 도적 꿈이... 네. 아. 여심도죠. 무슨 문장인 거예요? 아 지금요. 어 지금 저도 사실은 그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약간 국적이 좀 바뀐 느낌이 좀 오,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네, 저 중국 캔디로 좀. 네, 여러분. 어 너무 심심해서 분장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황제 파워에서 공식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코너입니다. 일단 문자들이 좀 도착을 했는데 네. 김혜영님께서 김남기 씨. 잘생긴 얼굴로 재밌기까지 하다니 라고 정말 아. 우리 황제포에서 볼 수 없는 결의 문자가 지금 도착을 했고요. 원래는 이런 결의 문자가 잘 안 오죠? 안 와요. 어. 어, 만 개가 와도 2만 개가 와도 이런 문자 안 나옵니다. 아니 이게 뭐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신 거 말고 네. 톤 이 문자 톤이 네. 원래는 어떤 톤이에요? 어, 원래 제가 이런 톤으로 계속 아 원래는 아 원래는 뭐 김남길 옆에 있으니까 오징어네 오징어 분장하신 거죠 뭐 이런 거예요. 황디 오늘 오징어 분장하신 거죠? 막 이런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김남길 형님께서 읽어주시죠. 최보미님 샤워기 부럽다. 네, 김남길 씨가 우리 샤워기 마이크를 온통 만지작대고 어깨로 안마도 하고 이게 네, 우리 공식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좀 읽어 주시죠. 1725 님, 배우님 슈퍼 크리스탈 마이크가 엄청 마음에 드신 듯. 양손에 꼭 쥐고 있. 네. 양손에 꼭 쥐면서 우리 그 황제 파워의 공식 마이크죠. 이거 정식 이름이 필터 샤워기죠? 필터 샤워기 헤드 필터 부분을 샤워기. 네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자 눈치 노래방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노래방 정보나 반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힌트 듣고 노래 제목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노래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떼투더창 떼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씨도 눈치 노래방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1차 힌트를 저희가 드릴 텐데 1차 힌트는 노래방 사장님이 주실 거예요. 어, 일단 노래방 시작 화면 정보라고 하는데 우리 김남길 씨가 사장님 힌트 주세요라고 외쳐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힌트 주세요. 여성 이메이저 안지영 작사 안지영 작곡.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힌트 주세요를 약간 유체이탈 화법으로 목소리 톤이 약간 맥이 없다고 하죠. 힌트 주세요. 네. 어,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치. 벌써 지친다고요? 아, 아닙니다. 힘들다.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예. 아직 오프닝도 안 했어요. 아껴두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노래방 정보 어, 시작 화면 정보 여성 이메이저입니다. 그리고 안지영 작사 안지영 작곡. 어? 어? 지영 씨를 아십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잘 몰랍니다. 어, 근데 누군지는 아십니까? 네. 어, 일단은 저도 친분은 없지만 자 그리고 2차 힌트 또 노래방 2차 힌트는 노래에 관한 정보라고 합니다. 오. 다시 한번 사장님 불러주시겠습니까? 사장님 힌트 주세요. 사장님 힌트 주세요. 오케이. 소유 정기구. 자 소유 정기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어 하나죠. 뭐죠? 하나인가요? 두 개가 네, 아닌가요? 하나죠. 하나. 하나요? 네. 소유 정기고 조합이면은 한 글자 아닙니까? 뭐죠? 한. 아. 소유 정기고면 썸이죠. 썸. 어, 근데 썸. 이 노래가 나온다고요? 자, 강력한 힌트가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습니다. 노래방 반주가 3차 힌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남기 씨. 사장님 힌트 주세요. 네. 자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내가 맞지? 아 안 됩니다. 본인은 맞출 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여러분 눈치를 좀 채셨겠죠? 이 노래가 사실 김남기 씨 애창곡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애창곡이었죠. 네, 지금 뭐 보니까 코러스로 노래 가사들이 힌트가 잔뜩 나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답은 말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네. 뭐 언제 뭐 부르신 적이 있는 노래인가요? 이게 2019년 네. 우주 최강 쇼에서 네. 제가 미카엘라 분장을 하고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아, 여장을 하셨어요? 네. 네. 스타트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못 끊겠죠? 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크릿 주주 분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주는 파괴력. 동훈 엄마가 주는 그 파괴력. 그 분장들은 정말 끊을 수가 없죠. 자, 3차 힌트 노래방. 저희가 반주까지 잘 들어봤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방 반주 노래 제목. 아, 김남길 씨의 애창곡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이크를 잡아볼 텐데요. 뭐 온통 오늘은 우리 김남길 씨가 신청해준 노래로 꾸려져 있네요. 예. 뉴진스 슈퍼샤이 들을게요. 자, 여러분, 저희는 슈퍼샤이에 맞춰서 김남길 씨와 함께 대륙횡단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생각보다 넓죠? 굉장히 넓으네요. 이건 춤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운동한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이게 이동수단이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슈퍼샤이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보는 챌린지 저랑 같이 하실래요? 좋네요. 대전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2주 정도 시간 나면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혼잣말은 네. 아니요. 죄송, 저도 모르게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뭐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취자 여러분. 2주 동안 시간이 안 될까요? 구두. 아, 그게 들렸나요? 아니 혼잣말로 했는데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예, 딕션이 좋으세요. 죄송해요. 자, 이 에라님께서 남길이 오빠 빵디 닮아간 제가 김남길 씨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혼자 하면 되게 창피한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같이 하면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이 형님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0933님 읽어주시죠. 0933님 혹시 여기 황제파워가 아니라 우주 최강쇼 현장인가요? 이거 맞습니다. 우주 최강쇼 최강쇼 나중에 혹시 우주 최강쇼에 제가 다시 한번 함께 한다면 이 슈퍼샤이 이 부분에서 이걸로 객석을 돌아다니죠. 이 춤추면서 슈퍼샤이 힘들겠는데 슈퍼샤이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아, 일단 눈치 노래방 다들 눈치껏 정답 맞추셨나요? 이제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 눈치 노래방에 등장한 반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우리 동네 담백하게 걔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우리 동네 담백하게 걔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정의의 기사가 네. 야, 저 어떻게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 네, 저희는 온통 지저분한 방송입니다.
아, 열기가 지금 이 모자 때문에 빠져나가질 못해. 저도 춤추는데 약간 연기증. 네, 연기증 나. 쓰러질 것 같죠. 어, 쓰러질 것 같아. 어지럽네요. 아, 사실 오늘 그 검은 사제 옷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안 입길 정말 잘했네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 옷은 정말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죠. 긴 팔에다가 롱코트던데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의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기 씨가 공개해 줄게요. 오늘 네? 정답은요.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입니다. 썸 탈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김남기 씨랑 저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뭐 어느 곳에 있던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 우리 김남기 씨를 제 옆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그 카메라 감독님께서 제 화면을 되게 증명사진처럼 잡아주시고 김남기 씨 화면 엄청 큰데 저는 무슨 내성발톱처럼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잘은 모르니까 옆에서 흥얼대면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여러분? 사장님 반주 주세요. 아, 이거 바로 부르는구나. 네, 그것도 잘못인가요. 어. 나 차가운 도시의 따뜻한 여잔데 이런 감성이 있으시네요.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눈만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넘넘 스윗한 널 정말 달콤하고 넘넘 스윗한. 아니 이거밖에 없는 줄 알겠어. 아 힘들어. 이거 2절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펑디? 그럼요. 아, 예.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니, 힘들어요. 아닙니다. 그럼 다시 앉으세요. 아, 예. 자, 앉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댄스병이 또 걸려가지고 쇼퍼샤이를 또 결국 이동수단으로 쓰고 말았네요. 네. 자, 오늘 정답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였습니다. 자, 일단 정답 당첨자 말씀드릴게요. 6144님, 5728님, 안가주님, 김형환님까지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자, 눈치 노래방. 오늘 김남기 씨와 함께 했고요. 도적 김남기 씨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이따 4부에서 숨 좀 돌리고 봐요.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3년 9월 21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뭐죠? 말을 타고 총을 겨누면서 들어오시는데요. 뭐죠? 갑자기 지갑을 줍니다. 이거 내 지갑인데? 이걸 왜 그쪽에 가지고 있어요? 아, 도적이에요. 도적 김남기 씨였습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8056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팡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20대 여자예요. 제 남친은 컴맹인데요. 제가 늘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으니 재밌어 보였는지 슬그머니 다가와. 자기야, 나도 자기랑 게임하고 싶어. 알려주면 안 돼? 뭐죠? 꼬커리인데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도 재밌을 것 같아서 남친과 함께 PC방으로 갔어요. 게임 조작법을 알려주고 게임을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서 왜 궁을 써? 큐는 그냥 누르지 말라니까?
아니 우리 팀 포탑을 때리면 어떡해? 색깔 구분도 못해? 사람이 아닌 듯한 남자친구의 컨트롤에 저는 이성을 잃고 화를 내버렸고 남자친구는 게임 내내 아 미안해 잘못했어 화내지마 잘못했어 미안해 화내지마 남자친구를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이 세 가지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막상 풀 죽은 남친을 보니 짠하면서 미안하고 결국 PC방 라면을 사주면서 달래줬습니다 남친아 화내서 미안해 다시는 같이 게임하지 말자 네 오늘은 8056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조아영님께서 자기야 목소리 미쳤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사 해주셔도 될까요? 자기야 나도 자기랑 게임하고 싶어 자기야 진행시켜 1516님 아니 맨날 걸쭉한 남친 목소리만 듣다가 황제파워에서 처음 들어보는 스윗한 목소리 사실 우리 황제파워의 남친 목소리는 전부 이런 목소리였죠 자기야 나도 자기랑 게임하고 싶어 알려주면 안 돼? 네 저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기씨 옆에서 아무거나 눌러보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저 너무 무서워요 생방송이라서 아 생방송? 네 오늘 제가 선곡해놓은 노래는 새소년의 죄송합니다 제가 눌렀습니다 새소년의 키드 선곡을 해놨네요 정말 애들 같다는 이 사연 그대로 새소년의 키드 죄송한데 형님 아, 예. 가만히 좀 계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무속인도 아닌데 왜 자꾸 대본을 하늘로 뿌리시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씨도 어린이 같네요 새소년 키드 키드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do, welcome to World of Get ready go, 너무 신나고 재미나서 김남길 씨가 월드필까지 함께하십니다 도적 김남길 씨가 우리 빵댕이들 마음까지 훔쳐가버릴 것 같습니다 자, 헤이 역시 미남 파워 우주에서 우리 남길이 형이 최고 미남이다 박혜진님께서 왜 간헐적 게스트인지 알겠다요 게스트가 지치면 지치셨나요? 김남기씨 지쳤어요?
조금 지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안 지친 부분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원룸에서 다 쏟아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5487님 남기 씨가 효과음까지 직접 누르는 거예요. 실시간 적응력이 엄청난데요. 맞습니다. 옆에서 이 형님이 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효과음을 눌러내고 있어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남기리 형님의 작품 도적으로 이행시 진행시켜. 대충 거칠고 내 그거는 city 꽤 넓은 octagon lay back 뒤로 그려줘 빠르기보다 내 flow keep it 24. 원룸의 오프닝은 또 김남길 배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형님 음악 장르가 굉장히 넓네요. NCT U의 백이 치즈 찌그리면서 시작해버립니다. 도적 이행시는 우리 김남길 씨가 판단을 해주시, 심사를 해주시겠고요. 자, 우리 김남기 씨 나오셨다고 문자가 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만 번째 문자 주인공 뽑았거든요. 발표해 주시죠. 만 번째. 아, 이걸로 할게요. 네. 만 번째 주인공은 내보물.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내보물은 여기서 김남기 씨를 말하는 거겠지. 도적 이행시 출발합니다. 거기다가 남길빔을 잡아라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레이저를 요거 올리시면 되거든요. 요거 올리면 남길빔이 발사됩니다. 남길빔 외치고 올리면 됩니다. 자, 카운트다운 남길빔. 약간 레이저가 늘어진 점 죄송합니다. 레이저가 약간 늘어져서 나갔거든요. 다시 갑니다. 3, 2, 1. 남길빔. 방금 레이저 맞으신 분 선물 드립니다. 자, 도적 이행시. 자,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1차 빔의 주인공 발표해 주시죠. 1차 빔의 주인공 유순미님 축하드립니다. 자, 텐션이가 양껏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항상 내려놓지 마시고 들고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발표해 주시죠. 5755님 도! 도망가! 적! 적도마같이! 성공 실패! 아, 실패! 자, 일단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이행시 파이팅 해야지 라는 의미로 찌그리면서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님 도! 김소영님 도레미! 적! 적색양파! 이거 합격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 성공입니다. 0974님 도! 도저히! 적! 적수가 없다 남기령의 외모는? 성공 실패! 그의 선택은? 아, 실패! 아. 자, 0752님 도! 도나스! 적! 적게 나왔어? 자, 이 성공 실패! 아. 성공! 성공! 김남길 빔을 잡아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남길 씨가 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건 김남길 형님이 쏩니다. 자, 김남길 빔을 잡아라. 3, 2, 1. 아이고, 아! 아! 소갓띠. 자, 여러분, 도둑 이행시가 아니고 도적 도적 이행시입니다. 도둑 아니에요. 그 김남길 씨가 어감이 너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작품이 도적입니다. 개봉이 아니라 오픈되는. 아, 오픈되는. 자, 넷플 등등에서 오픈되는 시리즈 도적. 나는 여러분의 여심 도둑이 되고 싶어. 한번 그럴 수가 없지. 왜냐, 나는 씹 눈치가 보여. 왜 잘하고 계신데? 솔로는 좋겠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빵댕이들 의견 중에 여보 10만원, 나 10만원만 우리 김남기씨 목소리로 하면 10만원을 진짜 주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나 10만원만 육성으로 시작. 오케이.
여보 나 10만 원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 목소리 박제시키고 김남길 표 좋았어도 저희가 녹음을 따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좋아요? 좋았어! 여기까지 좋았어! 좋았어! 자 도라지 이행시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52님 도! 도저히! 저! 적응이 안되는 투샷이네요. 이건... 아 오늘 총평이다. 짧은 말씀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진님 도 도라지주 저 적셔. 자 그의 선택은 아 실패. 도라지 아 도라지네. 도적 이행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2차 빔의 주인공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우리 김남길씨 남길빔을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2 자 남길빔 외치고 해주세요. 3, 2, 1 남길빔. 네 남길빔은 박자가 약간 엇박입니다. 남길빔. 네 야! 야! 어? 이럴수가. 일어서세요. 야! 김남길씨 일어서세요. 일어나야죠. 아직 실제로 토 안했죠? 괜찮습니다. 신해철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찌그리면서 우리 김남길 연기가 불태우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노래가 나와도 슈퍼샤이 김남길과 황비가 주는 슈퍼하이 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갑시다. 자 2차 빔의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 김남길씨 쉴 시간이 없어요. 자 주인공 발표해 주시오. 450님 축하드립니다. 450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남길빔을 잡아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52님 힘내세요. 5분만 힘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자 갑니다. 남길빔 갑니다. 3 2 1 남길빔 여기까지 3차빔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어때요? 신나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니 신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지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우리 에너지를 전달해 줍시다. 이야 가지야 가지야. 아, 지칠 수 없어. 여러분 사실 이거 제가 안 지친 게 아니고 이 형님이 자, 그러는 거예요. 자 지치면 안 돼. 지칠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지칠 자격이 생기는 거야? 네, 이제 좀만 지칩시다. 포기할 수 없어. 일단 앉으십시오. 문자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차 빔의 주인공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게요. 3차 빔의 주인공 기은하님 축하드립니다. 김아름님께서 5kg 빠질 듯 해주셨고요. 홍명희님 어떤 노래든 슈퍼샤이 성공! 유정현님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남길 배우 오늘 숙면하겠다. 정답! 오늘은 두 다리 뻗고 쭉 자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침대에서 주무시면 김남길 형님 키도 조금 클 것 같아요. 자, 김남길 네플 땡땡에서 도적 시리즈 나온다 내일 같이 보자. 옆에서 계속 no. 이거 저기 그거 같아. 어떤 거요? 복권등 절대. 네.
아, 벚꽃 발표할 때 No. 네. 저희 No, No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황제 파워 찾아주셔서 잠깐만 숨 쉬고 계시죠?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오, 깜빡 잠들었네.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 저희 또 빵댕이들 청취자분들이 형님? 아, 네, 예, 아, 네. 네. 죄송합니다. 헛날을 장난칠 생각 아니에요. 힘드네요. 장난칠 생각만. 아, 아닙니다. 아, 오늘 황제 파워 일단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좀 여보 10만 원만을 한 번 더 해달라고요? 아, 네. 아, 아까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해달래요? 아니 근데 진짜 줄 거예요. 내가 이거 틀면은 남편들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보 나 10만 원만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자, 여보 나 10만 원만. 이거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지 딱 떨어지는구나. 좋았어도 한번 가도 될까요? 3, 2, 1. 좋았어! 아! 청량감. 이 두성이라고 하죠. 좋지만 초로 발음해야지 되는. 좋았어! 좋았어! 네. 오늘 역시 오리지널. 우리 황제파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간헐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너무 즐겁고 네. 잠을 잘 못 자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시면 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동료 배우분들 아 그렇죠. 동료 배우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할 생각이에요. 주지훈 씨나 뭐 박성웅 씨. 주지훈 씨는 숙면을 잘하고 있어요. 박성웅 씨는요? 박성웅 씨도 숙면을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면 한 번씩 제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엔 정말로 네. 좋은 프로그램으로 네. 취침에 대해서 네.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빠 하면 가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빠.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김남길 씨의 사랑하면 안 되니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사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제 타임 파워 황제 네 파워 빵디의 황제 파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9월 22일 7 9월 22일 내 빌딩 두둑하는 소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에러.